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2024년 5월 15일 부처님 모신 날, 그리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부처님이 오셨네요. 부처님이 스승이죠. 그죠? 여튼 아침에 해장 좀 하고 산에 절 슥 한번 후배님과 찾아오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님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했어요. 간 김에. 하여튼 오늘 하루도 쉬시는 날, 낭만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의미 있는 날이어서 스승의 날인 만큼 내가 제자님들께 선물을 드려야겠다. 선물. 선물도 의미가 크잖아요. 잔잔한 선물보다 큰 선물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랜 세월 고민한 건데, 그리고 또 그런 제자님들 말씀을 좀 많이 들었었고요. 2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너무도 많은 분들과 인연이 됐었고, 제자들이 많았죠. 그 분들 중에 과거에 조언 중에는 왜 그 좋은 기술도 그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느냐, 저희만 봤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맞죠. 그러나 사부가 이 부처 느낌이 좀 있어요. 신법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이. 자, 그래서 모두가 신공 대신을 그날까지란 초심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5년이란 세월 동안 500개 영상을 교육 영상, 오로지 교육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자. 단지 핵심은 제자들만 드렸었습니다. 썼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편한 시장이 꽤 많이 불어닥치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이죠. 자, 그럴 때 불사부가 좀 더 제자님들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엄한데 일토라도 시간 쓸 시간을 좀 거부하자, 그런 마음이. 제자님들의 저한테 했던 조언들이 과거에 틀린 얘기가 아니고 저도 뭔 말인지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술이 오픈이라는 것은 어차피 제가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멈춰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옛날 기술은 기술도 아니고 그건 초식에 불과합니다. 기본 원리. 기본 원리로 오픈한 건데, 더 단단해지는 신공 기술들이 계속 업로드 되죠. 우리 제자방에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아함은 어를 응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와 실력들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불쌤이 며칠 전부터 기술 영상 외에 본격 추천을 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교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내가 그만큼 자신하게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럼 추천주가 있어요. 추천주가 있으면 왜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제자님들은 많은 강의를 통해서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럼 왜 이게 추천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씨발, 이거 사래 때 여기서 주식을 사래. 모든 추천인들 그래. 아니죠. 이게 교육이 돼 있으면, 이 모든 게 교육이 돼 있으면은 여기서 사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갈 확률이 있다는, 우리는 강의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간 거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바둑돌이 놓여집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한 수긴 해요. 한 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기만 했지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체를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 못해요. 자, 그러면은 불쌤은 이런 강의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천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영상이 찍겠죠.
아, 오늘 들어간 추천 자료 1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변화를 생각해 보죠. 어떤 패턴의 바뀜이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은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라인을 이탈하면은 버려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라인이 깨졌을 때는 말입니다. 이 변화,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패턴 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 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같은 추천이라도 내 사람들의 눈높이를 키워놓지 않으면은 절대 내 거를 내놓지 않으면 절대 추천이 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 5년 넘게 500개 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거 라인 깨지면 안 되겠죠? 이 라인 깨지면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이런 결과가 훗날에 나옵니다 라고 영상의 별도 영상으로 그거를 지금 이 유튜브에는 할 수가 없었죠. 그냥 추천 강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 추천 한 게 아니잖아요. 기술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 강의는 이미 닫아버렸습니다. 닫아버리고. 근데 그 못 보신 강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많기도 하고. 워낙 많은 게 나도 어느 날 무슨 뭘 찍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 하도 많은 기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불사부는 그 강의에 대한 재복습. 그걸 통해서 더 막강해진 기술 강의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그 옛날 강의는 다 응? 주식 20년 차에 했던 강의지만은 다 초보 때한 강의입니다. 주식 10년, 20년 다 초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신궁이 어린지도 모르는 신궁으로 가는 길인데 1, 20년 주식한 게 뭐 대수입니까? 그죠? 항상 놓치 않는 열정의 자세,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세상은 그만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왜 여기서 사야 돼? 이 구간에 사야 되는지.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미래가 펼쳐질 거에 대한 패턴의 흐름, 이평의 흐름들을 우린 공부해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 공부가 된 사람은 이 구간에서 어떤 현상이 나와도 그거를 이탈하지 않고 그 패턴이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오히려 뭡니까? 세력도 입장에서 매직 구간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음양의 비칙을 몰라. 그냥 음봉만 나오면 살떨리고 양봉 나오면 못 파서 환장하고. 주식은 사는 게 아니죠. 항상 받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주식은 받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 주식을 어제 제가 아까 당연히 안내해 드렸겠죠. 자, 그럼 이 주식을 왜 지금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내 제자들이 여기서 못 풀어낼 수가 없죠. 내 제자방에서는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이게 자 이날입니다. 자, 여기서 좀 흔들었죠? 자, 흔들었어요. 자, 몇 옵니까? 아니죠. 패턴 변화가 없죠. 아, 이것은 그 패턴이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죠? 우린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평 패턴, 신궁 기술, 십진법 패턴 사부가 창시했지만은 싸운 만큼 잘한 사람이 없죠. 제자님들은 그 원리 다 이해하셨고 지금 투망치시고 고리 잡는 법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자, 이제는 종목추천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득이야. 어쨌든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득이야. 세상에 아직까지 인연이 되지 않은 이 구독자님들이 미구독자들한테는 어떤 인연 속에 그걸 놓친 거죠. 놓친 거죠. 자, 향후 더 막강해진 영상은 그럼 어디 올릴까요? 열공 해주신 우리 제자들 방에만 업로드 이어서 업로드 됩니다. 이것은 기술 강의, 종목 추천 강의, 추천주에 대한 패턴 강의, 여튼 두루두루. 자, 원리와 조식은 충분했다. 함께 하시는 제자님들만을 위해서 앞으로 변화무쌍한 안 좋은 시장도 앞으로 내년부터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집중력을 강구하겠다. 더 고급화된 기술로 응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 제자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 내가 놀라워. 내가 유튜브 찍으면 느낀 게, 와,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거든, 나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다들 안팎으로 직장생활 여러가지 치고 바쁜 부분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려는 자세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 고맙다. 그래서 그러나
이 단순한 그런 이 봉하나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어. 공부 더럽게 안 해.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뭐 평생 초보고야. 좀 안타깝더라. 이 재장 열정 특별하시니까 우리 재장님들은. 그래서 불기둥쌤 마이석입니다. 구독 신청, 영상 구독 신청이라고 이 추가 영상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 빼꼼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년간 한 2550명 그죠? 여기 읽었던 것 같은데 418개 2회 번외 제자형으로 한 100여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자체를 이제는 제자 방에서만 오로지 할 거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최종적 16개 맛배기죠, 맛배기. 한 4년, 5년 된 옛날 것만. 최근에 그냥 기술 강의를 한 건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세력 신법에서만 좀 전수해 드린 거고, 기술 강의는 최근에 2년 정도 신곡 기법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 지웠어요. 지우고, 16개는 맛배기를 안 읽고, 혹시 이걸 우연히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을 끝으로 읽어보시겠죠. 2년이 된답니다. 인연은 내가 했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늘이 정해주는, 우주가 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본은 이게 추억이니까. 그래서 16개는 남겨두었습니다. 다 중요한 영상이긴 하지만, 이건 다, 그 바둑 돌의 포석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여튼, 오늘 영상을 끝으로, 이 유튜브 업로드는, 최종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최종 강의. 그래서, 그간에 구독하시면서 열심히 영상 보시고 했던 제가 모르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분한테 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용기 내시고 종목 및 영상 강의 크게 좋게 애청해 주셨던 구독자님께 감사드리고 연락 주시면 돼요. 연락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스승의 날 인사들 많이 해주신 우리 제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거는 뭐냐? 우리 제자님들 위해서 더 항상 열심히 했지만은 더 집중력 있게 즐기겠다는 이런 낭만심법입니다. 자, 이번 주 로또가 되려나요? 우와! 감사합니다. 불기능이었습니다.